이거 지금 저한테 네. 주시러 온 거예요? 네. 이 책 우리 당원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아, 책을 쓰셨어요? 네, 함께 우리 이재명이랑은 만화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정치. 이거 공짜로 준다며. 네, 정치. 선거법. 근데 사실. 아니. 그 네. 웹툰, 아, 웹툰은 무료라면서. 네, 이재명툰.com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링크가 떠요. 그래서 그 안에 이 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만화책 금방 보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여기서 책을 파는 걸 광고해주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네. 네. 생각해보내드릴게요. 네, 무료, 네, 무료 웹툰 광고를. 네네, 네, 무료예요. 이재명툰.com. 그래서 아마 지금 바로 검색해보십시오. 우리 당원님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래서 그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도 이재명툰.com 알려주시고 그 책을 보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자세히 책이 아니고 만화책이잖아요. 만화책. 네. 만화책입니다. 책 공짜로 준다고 선거법 걸려요. 네. 아니 그거는 링크예요. 공짜가 아니라 이재명툰.com 링크거든요. 그래서 링크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주변에 뭐 가족들, 친구들 다 알려주시면 좀 오십시오. 오세요. 그동안에 언론에서 거짓말로 이재명 악마화한 프레임을 모두 다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림은 제가 안 그리고 시나리오만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재명 대표님의 열렬 지지자예요. 제가 찾았어요. 웹툰 작가 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운전해 왔습니다. 예, 아침에 아니 하고 같이 왔습니다. 일부러? 예. 아, 듣고 싶기도 하고. 근데 얘 앞에 다 막고 있다면서요? 아, 예. 네. 그 뭐, 어제 뭐 안 좋은 뭐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저께 뭐죠? 말씀하셨죠. 괜히 앉으셔. 아니, 묻지 마세요. 못 올라온 줄 알고 전청래에서 저기 의원 저 시점을 하나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세요. 괜찮아. 아니라 저 진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올라온 거라 가지고. 예, 마스크 벗고 한번 좀 모자도 벗고 진면목을 보여주세요. 진면목이네. 그거 편지랑 네. 이거 키링. 아이고 세상에. 뒤에 한자로 어떤 거? 내 꿈인데. 다이소에서 집에서 프린트해서 왔어요. 아, 다이소에서 이거 되죠? 아니요. 카메라를 주시면 제가 사진 좀 찍어서 이거를 사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다이소에서 이틀만. 아 괜찮아요. 왠지 그렇게 얘는 아니 너무 사진 아마 주시죠. 아니 원래는 5월달에 서울 올라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대표님 단식할 줄도 모르고 후쿠시마 이때까지 당연히 강류 안 될 줄 알고 사진으로 가주시면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단식하시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아 맞아요 같이 찍으시고 좀 열이 전파해 주시죠. 글씨도 너무 예쁘게 잘 쓰셨다. 꾹꾹 눌러서 쓴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좀 가까이 정성을 담아서 사진 찍는 거 되게 아 그냥 간직용 간다. 네. 소장용으로 갖고 계시나 보다. 휴대폰도 바꿨는데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가까이 좀 가까이 좀 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건 아니니까. 대표님 저 사진. 이재명 화이팅 주세요.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아,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시 한 번 이재명! 화이팅! 뭐요? 제 것도 좀 찍어주십시오. 선생님, 부자가 여기 빨리 찍어라. 감사합니다. 어디로 오신다고? 다시 붙여주시면 예. 제 찍어요. 예. 아니, 좋습니다. 네. 네, 오늘 비행기 왔다가 오늘 저녁에 내려가려고. 원래는 좀 오후에 내려갈 건데 비행기 시간 바꿔서 잠깐만요. 몸 상하지 마시고요. 잡초는 밟아도 또 일어납니다.
아, 민초들은 네. 그 그래도 또 옆에서 또 일어나니까. 박수는 발표해야 되지. 예. 저도 뭐 처음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예, 예, 제가 저 노무현 대통령님이 성화됐을 때 그때 처음 여기 문상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아 그랬는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행동하라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행동하라 그러셨고 예 벽을 보고 소리를 지르라 그랬으니까 벽 보고 소리 지르러 왔습니다. 네. 몸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 조금 이상 예. 있으면 예. 바로 몸상하지 마십시오. 바로 네, 믿을 데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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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는 김선아 교사예요. 네, 원투사세요. 네, 9시부터죠? 네, 초등교사고요. 네. 감사합니다.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신 날부터 계속 뒤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또 선생님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어제? 어제? 어제 그저께 선생님 두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기사에 떴어요. 네. 또 그건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이신데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고? 40살 되신 여 선생님이신데 저 6학년 담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실에 스님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는데 그 안에 또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고 선생님은 또 제어가 안 되고 엄마들은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반응에 병가를 들어갔었대요. 근데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이 많으신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투를 해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애들이 또 그거를 너무 공론화 안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들은 말이라서 네. 방송 나가고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 유튜브 방송 되고 있습니다. 전 전국이 다 나가고 있는 괜찮아요. 뭐 다른 얘기하기 하신 건 없으니까 하여튼 그거 나중에 따로 얘기해주시고요. 뭐 하실 얘기하시죠. 네 그러면 너무 좋죠. 지금 저희들 요구가 너무 안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 요구 앞에 대회하고 있죠. 지금 이제 2시부터 하는데 저희가 실은 이제 오늘 49제예요 서희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게.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9월 4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추모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건 뭐 저기 저 뭐라더라? 자유학습?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네, 정치 행동권이 없으니까 병가나 연가를 내서 그날을 추모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네, 그러면 근데 저희가 그래서 절충안으로 원했던 거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아이들 그날 수업을 다음날 옮겨서 하는 거거든요. 학습권 침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최대한 학교에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뭐 불법이야?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고 하시고 저희 이제 연가 병가 못 얘기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웃긴 사람들 이제 전에 소위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지영 의원이신데 아니 내가 연장불로 안 한다는 게 내 권리지. 근데 옛날에 그것도 처벌하지 않았어? 집단행동이라고. 아니 내가 8시간 일하고 초과근로 안 하는 거야. 노동자들 권리인데 나 지금부터 8시간 이상 안 해. 한 걸 그걸 파업이라고. 이제 지금은 그날 하루를 빼고 연가 처리를 해주면은 아니면은 요새는 수업이에요. 요새는 어떻게 그런 거에 처벌하지 않았는데 지금 학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저희들 의견에 동참하시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처벌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관리자들하고 교사들하고 대립하는 단계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시는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희 교사들에 가서 격려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주최 측이 안 좋아할 거예요. 네, 지금. 생각까지도 다를 겁니다. 중립을 지킨다고 강민정 의원님이 오셨었어요. 저희 집회에 두 번인가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대 못 올라오셨어요. 그럴 거야. 국힘당에서 안 오셨다고 무대 아래서 발언해 주셨거든요. 아, 아래서라도 발언했으면 되지. 네, 대표님 그때 대선 때 교사들 정치적 권리 그 주신다고 해야 하신 거 기억하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니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아니 인간으로서 정치적 자유도 있는 거지. 나는 잠자다가
밤에 이불 속에서 내가 트위터도 못해? 제가 못하게 됐잖아. 저희 지금 골사일라 병가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인권이... 차라리 일기 좀...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3월밖에 안 되는데. 우리 20분 나라를 감사하게 세워주십시오. 이게 중립적으로 눈치만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확실히 해야지. 근데 교사들은, 저는 초등교사지만 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순종적이고. 모범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끼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모인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오늘 몇 분이 넘어? 4, 5만 명, 4, 5만 명. 오늘 10만 명 넘게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지방에서 오던 차에 5배 정도씩 지금 다 출발을 했거든요. 지방에서만 4만 명 정도 출발을 했어요. 10만 명인가 6만 명인가. 오늘은 최대로 많이 모일 것 같아요. 나라가 너무 이상해요. 네,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 네네네. 아니, 괜찮습니다. 교사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예, 아니, 거기에는 하시고 싶은 얘기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저도 온 거는 그것 때문에 온 거는 아니고, 네, 네 저도 네, 너무너무 지지하고, 대선 때도 정말 네, 반 많이 갈았습니다. 대표님, 네, 유세 때도 많이 찾아가고, 저 유흥회사거든요. 그때 교사노조 위원장이 저하고 정책회담 스승 갖고 아주 고초를 이어버렸습니다. 아니 당연히 난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지. 말 얘기한 것처럼 수업과 아무 관계 없이 친구 사이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국가면 교과서에 있는 민주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어떤 선생님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치는 항의도 요새 하는 짓 보면 교과서도 뜯어고칠 것 같아요? 뜯어고치지 당연히 고치지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 뜯어고치고 우리가 설마 하는 걸 다 할 겁니다. 설마 하던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곧? 네. 시공적으로.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잠깐 살짝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다 찍고 이야기하고. 후쿠시마를 공유하는 분들. 대표님, 저 교사들 정말 아동학대로 많이 보고 많이 당하고 있고. 네, 저희는 아무런 힘이 없고 보호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교육청에서도 보호를 안 해주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지금 아동학대법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6년 때문에 내가 왔어. 저희가 아이들 지도하다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잠깐 되게 쳐다본다고. 자,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은 일어나서 딴 데로 가세요. 아니, 그 교사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기 안 그래도 원한도 한도 많을 텐데. 아니, 저는 우리 김주혁 의원님 한 말씀 하고 네. 저는 김포시 가을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혁 의원입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님께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정부 잘못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십니다. 힘내시고 우선 건강하셔야 또 싸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열어주시고요. 윤호동 의원님. 아니요. 나 금방 왔어. 교사 화이팅. 고청을 못했고 뛰어옵니다. 오늘 행사 잘하세요. 지금 그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잘 들립니다. 한 번씩 응원의 말씀 하시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정말 이틀째, 3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당대표님이 단식을 하니까 저희들이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먹고 힘내서 싸울 때. 오늘 전신 때 저도 굶을 생각입니다. 전신 저녁 오늘 하루라도 대표님과 함께 단식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런 나라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를 만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 협치를 하지 않고 국민을 목소리가 다른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이런 나라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가 분단돼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분단돼서는 안 되는데 내부에서 국민들이 다른 목소리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일은 우리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듣기 싫은 이야기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건강하시고 우리 국민들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지키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조성환. 네. 자, 요거 계속 앉아있어야 되겠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제가 여기 앉아있을게요. 대표님 경필도장 권리당으로. 아. 여기 앞에 집회. 자, 윤동원님. 앞에 도장. 네. 거기 아, 선생님이세요? 저기 저 대표님 이거 하실 한 번 하시고. 도장세요? 네. 예, 우리 대표님 너무 우리 애써주시고 큰 결단 해주셨는데 저희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지금 독립군의 심정으로 지금 이 싸움을 지지 않겠다고 결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건강 잘 챙기셔서 정말로 이 악랄한 윤석열 정부 저희가 정말 바로 잡고 대한민국이 원상태로 돌아가서 더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든든히 서 계실 줄 믿고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고 예,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이 이제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는데 그 우리 민주당이 정말 열심히 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치가 돼야 우리 또 국민들께서 나서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홍범도 장군님 관련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너무나 큰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제 저희 짧게, 아이 짧게 예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듣는 게 머리 막 네, 좀 머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예 예. 그래서 내가 저희가 잘 해내면 또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양보해주시고요. 지금 오신 분들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성준입니다. 물어보세요. 앉으세요. 네. 그, 저 말, 하늘 가져가. 아무튼 앉으세요. 무슨 말 하시지, 원님? 지금 유튜브에서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요. 예. 임시대설 대표님 그 뜻들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박희승이 같은데? 여기요? 요즘 경기잖아, 여기. 예, 아, 그렇다고. 대표님 친구라고, 반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분은 근데 홍준표 의원님 뭐, 그런데. 지금 현재 해보게 보면 다 고향으로 가는 거. 아, 그래요? 그것부터 왜 그러나? 시작부터 그렇게 해줬어요. 어제, 홍대비 그, 투어 보청을 했어요. 다 들려. 아, 어. 다 방송에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방송에 안 들리셔야 돼요. 방송에 들리네요. 치매시랑 쓰시고 싶으신 분이시요. 아, 그러나 그러세요. 네. 대표님 말 시키지 말고. 네. 대화 말고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하러 왔어요? 네. 전달하세요. 고마워요. 네. 힘낼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유선재 지금 또 피했어요. 우리 규설 기자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어? 규설 기자님? 아, 아, 어디 갔어요? 잠깐, 잠깐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어요. 여기 김지호나 좀 자주 와보라고 하세요. 어떤? 김지호나, 아, 네. 어, 김남준도 혹시 있어요? 내가, 뭐, 대표인지, 뭐, 이제 선출직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게. 나는, 80세 먹은 사람이에요. 바다에서만 40년 사는 사람인데, 몰라서 외아버지로 그랬어. 네. 내가 두 가지를 긴장을. 내가 하루에, 아침에 나오면은, 우선이 어린 애들 보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무엇을 한다고 해서 뭐 어린 애들을 왜 건드리고? 응? 어린 애들이. 그건 마지막 보루야. 살구 때도 내가 다 해봤고 그거 다 살아본 사람인데. 응? 크게 잘못한 짓이야. 그러고 대상 오염법을 40년을 내가 또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이 국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락이 났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국력을 빌려야 돼. 국력을. 이어서 뭐 그 이불 밑에서 요롱 흔드는 거라. 이제 나는 뭐 국민의 일이고 뭔지 그런 내 국민을 너무 설명하잖아. 뭐 스티커가 그렇게 있어. 좀 출입하는 거 좀 크게 해주라고 해. 뭐야 여기 지금 실장 어디야? G샵에 온다 그러니까 소금을 어저께 볶아갖고 한 저기 소금? 예, 소금만 잡거든. 이것도 누가 소금 만들었네. 예. 이거 이게 맛있네 소금이. 예, 근데 이게 어저께 먹으니까요. 네. 여기 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거 일반 소금이고요. 이거는 이제 와인을 넣어서 와인 소금이고. 이게 맛 들어간 소금 먹으면 안 된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러시면 뭐 그러더라고. 하여튼 뭐 그건 내가 예. 완벽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루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예, 다양하게 해서, 요거는 이제,
된장을 좀 넣어서 이렇게 이거 3개 정도 하고 요거는 좀 지루하실까 봐 그래도 요거 좀 화초 하나 좀 보라고 그냥 그 작은하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 김경일 시장께서 뭐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김경일 시장님이세요? 예. 화주 시장. 예. 그 시장님께서 예, 마음 예, 덩치하고는 다르게 마음 씀씀해 가지고 섬세하세요. 예, 한국 경영에서 그 참 좋은 소식 하나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여론조사 했는데요. 저기 이번에 재난 에너지 재난 지원금 그 여론조사 했는데 찬성이 88% 정도 나왔고 예, 반대가 한 8.1% 나왔어요. 이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 많이 했어요. 집행 했어요? 예, 집행 바로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어요? 440억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당 높다고요? 아, 인당 가구당? 가구당 20만 원씩 했습니다. 그럼 요새 20만 원은 없어서 지금 너무 주급파인데. 예.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강기도 의원한테 기사님 많이 좀 보고 정책을 하고 그러면 생활생활이 어려운 반이라 재정이 기여를 해야 될 때. 네. 허리띠 졸라면도, 왕대로 졸라면도.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해놨더니,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뭐 썼다고, 그, 저기, 저희한테 뭐 페널티 주겠다고 지금 엄포를 계속 놓고 있어서, 내년부터 이제 한번 더 해볼까 지금 생각 중. 됐어. 한주에서도 지금 뭐 제가 이제 대표로 왔지만 우리 저 지사님 아유 저 대표님 그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결정 해주셔서 우리 김경일 화주 시장께서 일을 열심히 잘해줘서 아닙니다. 그 항상 좀 잘 서주셔야 저희가 아마 살 것 같습니다. 항상 저 지지자들하고 좀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예. 백선생님 그냥 말씀하셔야지. 저희가 이제 파주시 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방사능 조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같이 해서 지자체 최초로 안전한 식탁을 만드는 데 파주시 의회와 파주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검사 기사인데 돈 좀 들겠네요. 화이팅! 그게 꽤 비싸더라. 그 비싸고 그 저희는 곧 자는데 저도 건강만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 힘내십시오. 예. 갑자기 소금물에 부자 됐어요. 예. 아, 소금물 요거 주문하고 밤새서 만드세요. 대화 대신 응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분 정도 하시죠. 네. 정말. 네. 힘내십시오. 도구쳐. 도구쳐. 승리해야 되네. 꼭 승리하십시오. 올라가. 아유, 대표님. 뭐, 힘드시지만, 버텨내시고 반드시 이깁시다. 자, 화이팅! 자, 이제. 네. 네. 우리 박원재 의원님 한 말씀 좀 격려 말씀 주세요. 대표님 항상 응원해하고 응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파이팅! 파이팅! 자 일로. 네. 자 파이팅! 파이팅! 윤석 의원님, 대표님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나도 힘들어요. 제가 오늘 하루 경호실장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하, 진짜. 자, 일어났어요. 얼마나 짠한데.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자, 사직생! 예! 자, 대화 자제해 주시고, 응원을 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고객 힘든데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안 내려가요. 오늘 집회하고 내려가려고. 병광용 전 시장님. 양산 회장 맞지 마세요. 양산. 이재현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석훈 주연입니다. 거제 했어. 거제. 네. 어제 저는 두 번 했었는데. 네, 그러게요. 어제 야간 농구. 네.
지금 유튜브 생중계 중이니까요. 네. 어. 태양이네. 중계 중이. 다 목소리 나가고 있어요. 어제 대표님 우리 그 연습회 참석하고 내일 집중해 가지고 집에 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3일차가 최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내 이틀밖에 안 됐어요. 저희들 내려가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누나 자신 있습니다. 거제 양산 반드시 이게. 저희들은 대표님 지금 51일째 회의 단식을 하고 있어요. 51일? 51일 예선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 내려가서 열심히 우리 양산에 변광용 아니 아니 거제 시장 하셨던 예. 맞습니다. 예. 변광용 위원장 그때 저번 선거 때 몇백 프로 졌잖아요. 300%. 선거 그 선거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내가 그 근처 지나갔잖아. 며칠 전에. 그래서 그 거제를 들렀다가 아, 가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도저히 동선이 안 나와요. 거제가 좀 내려가잖아 이렇게 지나가다. 통영에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그때 너무 마음이 걸렸어요. 야 거제 진짜 박빙이라는데 10표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걸렸는데 세상에 진짜 나중에 300표씩 떨어졌는 거야. 나 때문에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아이고 이게 싫어. 근데 뭐 이번 총선은 꼭 이기실 거예요. 정치보다 좀 말도 안 돼. 이기실 거예요. 이겨야지 그 역사를 만들어야 돼. 힘내시고요 대표님. 요즘은 좀 한번 한번 더 넘어가면 우리 박수 한 번. 우리 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변광용 전재위원장이죠? 거제위원장. 거제위원장님. 응원의 1번 한번 부탁합니다. 응원의 1번. 응원합니다, 1번. 싫다, 2번. 그리고 양산에 이재영 위원장. 여기 먼저 확인하고. 네. 김호란 박사님 남편 되십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아, 몰랐네. 일본 별로 없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이 아니고, 이래서 그래. 좀 딜레이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일본 올로. 아니, 화면이 좀 늦게 떴어요. 약간 늦게 뜨고, 실시간. 약간 텐트가 이제 제대로 일본이 의외로 많은데. 아 그래요. 일본이 일본이 압도적이다. 네. 일본만 나와. 우리 변 위원장 어제 그 표창장도 갖고 오늘 기분 좋았다. 일본이 없는데. 그 평소에 덕을 잘 쌓으신. 아니 그러지 말자. 네 우리. 이제 화이팅. 어제. 거제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지금 너무 거제만 얘기하고 계세요. 양산도 얘기해. 양산은 또 따로 타임이. 옆에 있지만. 네. 들어오세요. 우리 이럴 때 양산. 양산. 양산은 우리 대통령이 계신 마을이라. 맞습니다. 네.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겠네요. 예. 이럴 때 대표님 모셨을 때 그때 사제에서 같이 뵙고요. 창원에서도 뵙고 했습니다. 우리 양산에 갑을 있지 않아요? 예, 제가 갑이고 김두관 의원님 계신 데가 을입니다. 갑을 다 이게. 21대 인재영이 계신데 떨어지셨죠. 양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근처에서 지켜드려야 되니까. 예. 양산 반드시 승리하는. 꼭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이재영. 제자가 저희죠, 예. 저희. 똑같습니다. 아이. 아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재명, 이재영. 제가 요즘 이 명함을 돌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뭐 형님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뭐 다 한반도 뭐 당대 자손인데. 예. 그래서 나라가 참 엉망인데 대표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셔서 저희들 마음도 무겁습니다. 어떻게든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투쟁해서 꼭 반듯한 나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예. 네. 힘내십시오.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양산 이재영 부위원장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태양이는 사진만 찍는 거예요? 대표님하고 사진을 해서 찍어요.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이는 요새 소속이 어디예요? 거제 지역위원회로 창원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진짜 이사를? 사무장 왔어요. 병강용 위원장 사무장. 사무장 할 사람이 아닌데. 이제 수능증이 되십니까? 좀 더 크게 좀 해봐. 거제에서 얼른 받고 있습니다. 사무 국장에 사무 부국장 할 사람인데. 저기는 저 딴 걸 할 사람이요. 힘이 많이 되고 싶어요. 지금 진짜 한 명이 되고 잘하고 싶어요. 태양이 화이팅. 많이 늙으셨네. 우리가 2007년에 만났는데 2006년에 봤거든요. 연봉. 기억도 좋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그 사람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동영 같은 사람들 그 멤버잖아 이렇게. 제가 일대 교장이고 후임 교장 아 그렇죠. 정동사관 학교 여기 얽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얽혀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지 뭐. 아 뭐 그렇죠.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만도 그렇습니다. 양면이 있는데 야, 정동영 의장님 일 도와줬다가 그때는 꽤 고생했죠. 뭐 지나고 나니까 그때 다 재산이 한 10년 고생했죠. 저도 그렇고. 근데 대선 후보가 되면 잘났든 못났든 우리의 후보잖아요. 그러면 합심단계에서 미는 게 당연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표님 또 나중에 또 5시 걸로 나오실 거지야. 아 4시에 가야지. 아 뭐 저희들도 지저에서 지금 좀 보려고 있다고 해서 같이 나중에 그래도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드신데 이래. 자 아니 나의 말씀 많이 시키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광영 위원장 꼭 만나는 얘기고 4시 가겠습니다. 이재명 위원장 지금 네, 공간이 어디에요? 영천입니다. 아 영천이지. 예. 건강하시겠어요? 경주시지요. 경주 지파 아니에요? 아니, 또 아닌가요? 경주서. 근데 경주도 그렇고 우리 영천도 그렇고 제자 돌리면 똑같더라고요. 아, 예. 있어요, 제자 써. 예. 아, 저는 7일 제자. 7일 제자. 예. 있을 때. 딱 도변이라. 좋습니다. 그래, 예. 힘내십시오, 네. 대표님. 너희 눌러주시오. 대표님 화이팅. 힘내시고 안전하면 너희가 마시라는 거제 예, 저희가 높여놓았어. 그러니까 순례 지역 순례하면서 하는 거라고 했어.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금 아니 보이지? 조돌이 보이지? 보이지? 끝까지 안 기다린다. 조돌이서 오니 조돌이서 오니 조돌이서 오니 조돌이서 오니 조돌이서 자, 정리할게요. 정해라. 아니, 어떻게 들어왔어? 하라고 해. 하라고 해. 들어가겠습니까? 네. 네, 유튜버들은 내가 얘기하는데 혼란을 주니까 딱 통제하려고 그래. 그래서 옆에 말고 이쪽에 찍어도 되잖아. 방해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네? 아, 이 뒤쪽, 앞쪽으로, 이렇게.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아니, 아니, 옆에, 앞으로. 여기를 가리지 말라고. 네? 옆으로, 옆으로. 이거 저기 좀 더 밀어줘. 라인을, 아니, 그쪽, 아니, 여기 놔두고, 저 끝에를. 벌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려. 그렇지, 예. 네. 아니, 그거 놔두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립니다.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그리고 막지 말고 라인만 해, 라인.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하시면 되죠.
그 우리 대표님은 경주 이시고 저는 안 갑니다. 아, 저 맞다. 한영태. 대표님도 하니까. 한영태를요. 잠시 좀 누구세요? 저희 제 카메라. 아, 그래요? 가까이 와 찍어가세요. 호텔 쪽에서 뭐 여기서 많은. 저 사진 쓸 수 있나요, 제가? 저런 사진. 이렇게 방해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좀 뽑아오죠. 네. 어제 저희들 오늘 와가지고 자고, 오늘 그 경주권 합쳐서 부산대회가 4시 인사에 달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뭐 또 행사 마치고 아마 또 포항에 가고 경주에 당원분들은 또 대표님 보러 오십니다. 이쪽으로 대기는 이쪽으로 사요. 네, 여기 지금 9,400분이 보고 있으니까 그 경주 포항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말씀 하세요. 거기 가시고. 예, 경주 지역위원장 한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확실하게 한영태. 이렇게 한영태입니다. 그러면 어디 열어요? 한번 내일이야. 예, 경주 지역위원장 한영태입니다. 한영태. 예, 예, 한영태. 이재명 대표님 다시 예, 뭐 자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전면에서 나서서 싸우시겠다고 하니 우리 당원분들도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또 당연하게 또 대표님 뒤에서 보좌해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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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원장님. 예,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상은입니다. 카메라는 저기 있고요. 마이크는 여기 있어요. 네. 그냥 말씀하실 때. 아, 우리 저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니까 저희 포항에서도 또 여러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이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천막 농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 농성을 마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님들이 같이 뜻을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 순번. 고맙습니다. 저기 이것 좀 해주세요. 이쪽에서 카메라를 보니까 여기 있으면 가려. 그러니까 대기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하시고 대화는 잘 해주시고 부탁만, 응원만 부탁드립니다. 3번 내로 좀 해주시고 형님 뭐 하시오. 자, 올라오세요. 일행들 이거 올라오세요. 이것도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 올라가서 마시는데. 예, 예, 올라오세요. 이거 열심히 먹기도 맛있다. 그래. 일일 경호실장입니다. 여기 단식 같이 할 수 있어요. 저기 의자 좀 하나 갖고 와, 여기. 안정되게. 여기다 말하고. 잘 못 다시 할 거예요. 대화는 잘 돼 주시고,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여기다 하세요. 아, 네. 듣는 것도 이제 힘들어져. 네. 아직 가겠네. 좀 더 여유심으로. 멤버가 다 이틀 만에 그러려. 어디로 오세요? 저 밑에 생겨났던 그 어디서 오신 누구신? 라고 소개하시고 잠깐 응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니 저는 아, 그냥 거기 앉아계세요. 네, 저는 그냥 앉아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저 연세로 근데 많이 들어가시는데 환갑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환갑은 옛날에 저건 나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두 분도 고생하십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건지 좀 우려가 있으려고 해서 왔어요.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없고요. 힘내시고 더우신데 혹시라도
더우시면 제가 내년에 포슬라인은 낫겠던 건데 나는 김강정인 줄 알았어. 대통령 되시면은 네. 뭐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기게 해주세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시절 사랑해요. 결전이 죄송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오셨어? 네, 저는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청래당 정청래 의원님 열렬한 당원이고요. 대통령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담해서 올라왔어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우리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해주실 분 이재명 대표님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제가 응원하고 힘 닿는 대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오늘 잘하세요. 20살이 네. 당신. 네. 네. 건강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화이팅! 아, 너무 어제 보시고 너무 나서 아까도 울면서 왔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아, 존경합니다. 네. 항상 저희는 이재명 대표님 팬입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청래 당원이 청래 사진이 없네. 아, 우리 의원님.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전화기 뒤에. 가짜 청래 당원 같은데. 내심 있겠습니다. 방수 사진이 없어. 야, 아, 저 뒤에 있구나. 더 걸어 생각. 정청래 최고위원님 가서 오세요. 동도단식 중이라는데 배고프시겠어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옷을 어디 걸어놔야 되겠다. 앉아있어요. 옆으로 하나씩 아예 공짜로 좋아요. 오히려 많이 올라오세요. 허락을 받고 올라오신 거죠. 자, 대화는 자제해 주시고 응원만 부탁드립니다. 3분 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저 눈을 보고 저한테 해주세요. 물 빠지겠습니다. 대표님한테 하지 마시고. 힘들어, 어떻게. 자, 올라오셔서 응원해주세요. 안 올라온다고요? 이거 비어있어요, 팬들은. 세종에서 왔습니다. 네, 세종 강물이라고요. 저희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 민주당을 위해서 세종 강물. 네.
이제 보기 볼 때. 같이 잘 버티겠습니다. 일단 시청했어요. 가자. 잘 견디. 견디는 거 가지고 안 돼 이제. 이제 싸워요. 싸워야지. 이틀밖에 안 돼서 별로 희망도 없어. 한 끼 땡길 떨어졌어. 손 한번 잡고. 세종에서 오셨어요? 네. 세종 강물. 세종 강물. 네. 세종 화이팅. 네. 힘드시겠습니다. 일어났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합니다. 제가 좀 치우라고 하면 안 되나? 아, 정말. 3분 너무 길어요. 2분. 그것도 쓰지 마세요. 자, 알았어. 난 들어주는 것도 힘들더라고. 근데 저걸 왜 저렇게 막고 있어? 경고한다고? 그 문재인님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걸 어차피 과잉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 입장에서 동조단 시간은 거짓말을 할까 빨리 왔다. 구조 만나고. 아, 오늘 의원님이 동조도 하신 날이에요? 나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뭐.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뭐 해서 오전에 지역에 행사 갔다가 지금 난 조는 아니야. 나 선생님 속이 안 있는데. 응. 열려 앉으세요. 양옆으로. 네. 어디서 오셨어요? 진주에서. 진주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요 앞에 왔다가. 고생하십니다. 교사들. 네, 교사. 교수님들? 서희초. 우리 진주에서 왔어요. 선생님이세요? 네, 선생님. 난 처음 뵌 요즘. 대표님 보고 싶었어요. 처음 뵈요. 대선 때 보고 네. 저 인터뷰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보고 참 미안한 게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런데 풀어준다고 약속했는데. 저기 죄송한데 옆에 좀 보실래요? 화면을 가려가지고 지금 유튜브 생중계 중인데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한다고. 저번에 뭘 하나는 했는데.
이거 국민들이 조금 더 성숙하라고 이런 자기를 갖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꼭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대표님 제일 옆에 있는 게 저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잘 지키겠어. 네. 그래서 존경합니다. 네. 희생이 너무 클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게 염려됩니다.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찍어도 됩니다. 네, 찍어도 됩니다. 수경! 네. 사진 찍어줘. 열어주세요. 가까이 앉으시면 될까요? 이 천장을 조금 높이면 안 될까요? 너무 가까이. 얼굴이 너무 감사합니다. 높이면 좀 갔나요? 높으면 좀 갈 때 같겠죠. 이거 너무 뜨거워요. 나 이렇게 이쁜 건 몰랐네. 이게 얼굴이 빨갛잖아. 대표님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시오.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네. 정원님 수고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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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안경을 끼셔가지고 얼굴이 다 안 보여. 이 집에 물로 넘어갈 때. 옆으로 앉으세요. 안쪽으로 앉을까요? 올라오세요. 두 분씩 옆으로 앉으세요. 이런데 넣으세요. 우와! 편하게 앉으시고 이쪽으로도 오세요. 이쪽으로. 어디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마산에서 왔어요. 아, 네. 네. 대화는 잘 해주시고 응원만 부탁드려요. 아, 네. 이재명! 해요 계속. 정청. 네, 여기까지 말고 지금 유튜브가 생중계 되고 있어요. 아 진짜.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다 대고 저기 쳐다보면서 대표님 쳐다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방송이고. 어. 앞에 방송 있어요. 안에 됩니다. 편하게. 그냥 옆에 한 톨이라도. 저 부담 안 드려도 될까요? 나한테 하세요. 등판에 쌓여서 뭐 뭐. 김혜영 양탄? 어. 네, 괜찮아요. 어, 떨려. 이름 뭐예요? 이름 써? 말아. 딱 이름 써주세요. 노효정. 노효정입니다. 마산이에요, 마산. 이 옷이 김해에서 줘가지고. 아, 떨고 있어, 지금. 저거 맛있어요. 네? 날짜도 써요? 어? 알아서 해주세요. 날짜 다 갖다 써주세요. 네. 9월 1일이죠? 2일? 9월 2일. 2일입니다. 9월 2일. 아. 네.
의원님이랑 사진 찍었어요. 동대청년이랑 사진 찍었습니다. 뭔데? 정부청년이랑. 감사합니다. 카메라 주세요. 아, 저 휴대폰. 수경! 형님, 제일 좋아합니다. 수경! 지하에서 옷을 하지 마세요. 옷을 썼어요. 옷을 이리줘. 옷을 줘. 아, 옷 지금 차에다 맡기려고 가져가라고. 사진 찍어줘요. 같이 찍혀도 되는 건가? 낚시라고 그래. 안 읽어봤어. 잘라내, 이게 찍어. 여기로 찍을까요? 저희 둘. 읽어봤어요? 아, 그러구나. 많이 배워서 여기 찍혀오신 분들 많이 오신 분들. 잘 보내줄게. 응원합니다. 내가 쓸쓸 나. 나오나? 다 같이 안 나오는데 나? 나 안 나와. 이거 숨으시면서 안 나온다고. 아, 네. 사진 찍어 주신대요. 아니 제가 다 안았는데 대표님만 못 안았어요.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안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씩씩해서 좋다. 씩씩해서 좋다. 정순님 화이팅. 정순님 화이팅. 화이팅 너. 우리 도우신데 수고하시면 안 왔어요? 근데 더우신데 너무 많이 입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지금 덥겠다. 한병도 어? 어이 뭐 어제부터 굶었나 봐. 얼굴이 굉장히 안 좋네. 평상시에 일어나 많이 굶었나 봐. 상반 어제 외벽에서도 전혀 안 먹더구만. 네? 스트레스. 외벽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력이 확 뜨니는데. 그러니까. 간식할 때 제일 혹시 짜장면. 저는 감옥에 있을 때 다시 갈 때 진짜 먹고 싶은 거래. 먹고 싶은 게. 그렇게나 많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서. 넌 라면 이렇게 먹고 싶다. 잠깐 위에 앉아있어. 네. 그냥 국장. 어? 누구였어요? 어? 국장 준비했어. 국장. 아니 나 잠깐 내 거기 갔다 왔는데 화장실. 여기 앉아있으라고.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일로 와. 아, 혼자 계셔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 네. 이거 방석이 되게 두꺼운 거 해놨어. 근데 그냥 댓글도 한번 안 달고 뭐 그랬는데 진짜
지지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 오늘 저기 방황을 못 나갈 것 같아서 이 말이라도 하려고 그냥 왔어요. 근데 미친 개는 말로 싸우면 안 되고 뭐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봐야 되냐고. 아 진짜 공동일 만들어야지. 공동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힘내시고. 아니, 아니요, 저 얼굴. 힘내세요. 아니, 막 펄펄 나는데. 너무, 너무 슬프다.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대표님은. 생각이 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생각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를 대셔야 돼. 꼭 대통령 하시고. 우리들 나라 바꿔놔야 돼요. 열심히 싸우고. 네, 네, 네. 저희들은 뒤에서 받쳐서 네, 열심히 저희도. 하겠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좀 건강하셔야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이고 뭐 살에서 풀뿌리 있는 거. 살에서 때까지. 뜯어서 잡숴가지고 힘은 좋으실 거예요. 그렇지. 예, 예. 뭐 온갖 거 다 캐서 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안 죽는 건 다 먹었어. 그러니까. 뭐 산에서 뭐 배거배거 다 캐서 드셔서 잘, 세상에. 어, 건강은 타고나셨으니 우리가 그거 믿고 열심히 지자. 공항하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성남이요. 성남에서? 누군가? 네. 성남에서. 성남은 잘했어요? 아유 성남에 아유 지사님들도 각 저기 예민히 각으로 치워요. 엊그제 내가 또 난리 쳤잖아. 왜? 그게 아니 우리 거기 니자매 대표님이 해놓은 아파트에 왔는데 뭐 왔다는 거 방송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막 온다니까 막 화가 나가. 맨날 대표님 못 살게 보니까 그게 내가 너무 속상해갖고 한바탕이죠. 제가 어디 가면 여기 이제는 대표님 전원들하고 어디 가면 발을 들이냐고 수박들만 말을 하지만 해도 뭐하러 탄핵 시켜도 다 모아지면 탄핵 또 시킬 거 아니니 뭐하는 짓인가. 그래서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그러고 그 아파트 있잖아. 전 잘 살고 있어요. 어디 아파트? 포로. 한병? 아니 저기 성남의 중앙동. 중앙동? 예, 아, 거기 하늘채. 네, 하늘채. 작년에 중앙동? 예. 하늘채가 이 지구였던가? 네. 중동 이 지구? 네, 거기. 거기 서울시안 그게. 제가 거기 입주됐어요. 대표님 덕분에. 도서관도 하나 있지, 여기? 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지금 나는 두 다리 뻗고 있었는데 대표님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 시장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거 같아요. 네? 시장할 때. 맞아요. 에이, 고생 너무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거기 지금도 가잖아요. 저기 금강동에 가면 대박 지금은 개판이에요. 그래요? 아직도 하시나? 네 아직도 하셔요.